투자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주간 나왔던 주요 인사들의 발언 가운데 돈이 될 만한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사의 발언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일 반도체와 관련된 다양한 코멘트를 하면서 어제 국내 증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엔비디아 역시나 간밤에 2%가량 상승하면서 이 거래일자 오름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우선 이 발언을 좀 뽑으신 이유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그 23년도부터 사실 전 세계 증시를 미국 증시, 한국 증시를 갖다가 주도한 것은 이제 엔비디아인데, 네.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한 여름부터 이제 회의론이 돌았던 것은 그렇게 많은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실제 돈을 벌어들이겠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 매출 자체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매출 성장률 자체 꺾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멀티플을 그대로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맥락에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막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어떤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젠슨 황 CEO가 이제 이틀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개요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블랙웰, 지금 잘 팔고 있는 허퍼에 대한 H100, 200이 아니고 블랙웰에서 연급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다. 근데 그 수요를 우리가 다 공급을 못 해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더 추가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워딩은 뭐냐면은 감정적으로 되게 날카로워져 있다. 누가? 고객사들이. 왜? 블랙웰을 못 받을까봐. 그러면 그걸로 사실은 블랙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매출 그 평가는 사실은 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주가가 내려갔던 두 요인 중 하나가 사실 매출 성장이 꺾이고 있다는 건데 H100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많이 샀으니까 꺾일 수 있다고 보는데 H100 다음 버전, H100보다 훨씬 이제 기능이 좋아지고 전력 소모가 줄어든 그 B100에 대해서, 블랙웰에 대해서 사실 시장 수요가 H100보다 더 많고 그 정도로 만약에 아니,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팔아서 그 생산해서 많이 팔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주려고 그러는데 그 고객이 사실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고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한테 그 정확한 워딩은 이제 텐스였어, 날카로워졌다 이런 워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젠슨 황 입장에서 아주 좋은 비명이죠. 우리는 그 고객 요구를 다 못 도와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이제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그 결국 이거는 그 발언이 사실은 이제 월가에 전해지면서 그 어저께 이제 그 CPI가 예상치는 똑같았지만 조금 더 낮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18일날 FOMC 열리면서 50BP를 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마련되니까. 근데 그보다는 딱 평균 딱 예상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 말고 어저께 미국 시장이 장 시작하자마자 1.5% 내려가면 시작했는데 이 젠슨 황 발언이 이제 전해지면서 갑자기 반등을 하면서 그 엔비디아가 8% 이제 급등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젠슨 황에 대한 발언은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도 그러니까 블랙웰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많고 잘 팔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그동안 좀 눌렸었잖아요. 네, 예, 예. 주가 위치 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네. 한참 잘 나갈 때는 네. 우리가 보통 주가의 고평가, 저평가 얘기할 때 이제 PBR, PER인데 엔비디아 같은 초고속 성장 기업은 PER로 따져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한참 잘 나갈 때 PER에 50 미만이었어요. 네. 47, 48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5년 평균의 그 엔비디아 평균 PER은 47이에요. 근데 이번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엔비디아 PER이 30이에요. 30이 사실 얼마나 높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엔비디아 PER이 낮았어요. 그러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역동적으로 잘 반응을 해서 한 시총 1위까지 올라갔던 기업인데 아니 그래도 그 생성형 AI 근간이 되고 있는 엔비디아 PER이 마이크로소프트 낮다는 건 사실은 너무 과매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맥락에서 사실 젠슨 황의 발언이
전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PER이 5년 평균이 47, 48인데 지금 이제 평균이 지금 그 1년치 포워드를 받아들이면 이제 PER이 30이다. 이건 너무 저평가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으로 이제 시각이 반영되면서 어저께 8%, 오늘 마무리한 엔비디아는 2%로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당분간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차트를 보면은 그 어저께 이제 그 엔비디아가 이제 8% 올라가면서 우리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인데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역시 SK하이닉스 딱 특이하게 엔비디아 8% 올라가니까 SK하이닉스도 어저께 8%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그보다 못하게 5.3%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도 떨어진 않았는데 그래도 8%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왜 그런지 다 아시겠죠. 왜냐면 SK하이닉스는 이제 그 HBM3를 엔비디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아직도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9월이 다 안 지나가긴 했는데 9월이 다 지나가면 3분기도 그냥 공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빠르면 3분기, 보통 한 연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직도 HBM 공급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그 코스피가 반등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불과 1.7% 반등에 그쳤다. 삼성전자가 계속 52주 신저가를 갖다가 이틀 연속 내려갔다가 어저께 그나마 반등을 했는데 반등한 거는 전체적인 이제 센티가 좋아졌기 때문에 반등을 한 것이고 52주 신저가를 계속 내려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HMC를 언제 납품하는 것이냐에 대한 실망감으로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젠슨 황 CEO의 발언도 엔비디아의 주가를 들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였지만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 자체를 사우디에 수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온 것도 어쨌든 주가 상방으로 밀어올리는 영향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의 이제 H100, B100에 대한 칩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 빅테크들,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 매출이 한 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글, 메타 등을 갖다 엄청나게 사들이 있고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도 이제 엔비디아 칩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데 이런 민간 기업뿐만 외에도 사실 많은 각국들이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사들이고 이제 원합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랑 그 트럼프, 아니 그 전에 지금 바이든 정부랑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을 사실 엔비디아는 누구한테 팔고 싶죠? 뭐 중국에도 팔고 싶고 그런데 중국은 일단 막혀 있고 사우디가 이제 그 바이든 정부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사우디가 이제 계속 엔비디아와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도 엔비디아 칩을 좀 갖길 원해 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출 허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한다는 그 기사만으로도 엔비디아 8%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은 사우디 같은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사우디가 중동의 국가이고 세계 최대의 원유 산유국 중에 하나인데 이런 국가가 뭐 굳이 AI가 어쩌고 생성 AI가 어쩌고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사우디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AI 칩이 필요하다,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다는 국가적 결단을 내려서 아마 물밑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엄청난 목소리를 하겠죠. 우리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니까 좀 달라. 그러니까 이런 부국도, 자원 부국도 사실 미래를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어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민간기업 외에도 사실 국가별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이라면 서울대는 카이스트인데 서울대 교수에서 어떤 인터뷰가 나왔어요. 한 몇 달 됐습니다. 엔비디아 칩이 필요한데 연구를 하려면 칩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에 퍼진 현상이고 그러니까 각국별로 엔비디아 칩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사실 우리가 엄청난 문명사적인 변환기를 갖다가 겪고 있다,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우디도 이제 미국이랑 그렇게 미국 정부랑 사이가 원활하진 않은데 지금 긍정적인 그 사이를 좀 이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미국과 가장 좀 외교적인 마찰이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중국도 사실은 엔비디아 칩을 갖고 싶죠. 네. 근데 원래 원천적으로 엔비디아의 이제 그 H100을 납품하는 걸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원래 그 시청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원래 엔비디아는 컴퓨터 그래픽 카드로 유명한 회사고 그러니까 아주 성능이 낮은 그래픽 카드를 갖다가 가져와서 그걸 갖고 좀 약간 변형을 해서 써야 되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안 좋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할 수가 없죠. 개발을 못 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무엇이 있었냐면은 젠슨 황이 6월 달에 대만에 갔었는데 젠슨 황이 원래 이제 대만계 미국인 아닙니까? 그래서 뭐 5살 때 8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젠슨 황이 대만을 가니까 대만 국민들에게 엄청난 어떤 그 환영을 받았죠. 근데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젠슨 황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대만이 국가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국가 아니야? 뭐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중국은 하나의 국가다. 민감하죠. 예, 네. 대만과 중국은 하나의 국가다. 그걸 별개로 보는 거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대만은 국가다라고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젠슨을 비판한다든지 그 관계된 공무원들한테 엔비디아 칩을 쓰지 말라든지 이런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왜? 그 정도는 엔비디아 칩이 너무나 필요한데 젠슨 왕의 심기를 거스려가지고 잘못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이 엔비디아 칩을 건너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젠슨 왕마저 아니 중국에 주지 마 이럴까 봐 중국 당국이 아주 그냥 저절세로 나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엔비디아 칩이 이 생성형 AI가 국가의 외교 안보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오만 방지한 중국 당국이 저자세를 하면서 단 한마디의 멘트도 안 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무기가 핵무기도 있고 뭐 그 대공함도 네. 있고 구축함도 있지만은 이런 생성형 AI 칩이 국가 외교 안보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사실 반도체를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네. 팔지 않는다. 그럼 중국 당국이 셧다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중국 현지에 뭐 공장들이 여럿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네. 관점에서도 사실 우리가 산업과 반도체를 전략 무기 자산이다. 그 제가 주로 취재하는 이제 그 전문가 중에는 우리의 전략 자산은 반도체다. 왜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굴욕을 당하고 있느냐 이런 발언을 몇 번 하셨어요. 네.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의 자부심과 또 국가적으로도 반도체를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사 엔비디아 CEO 발언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인사의 코멘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로는요, 이제 K방산의 수출 다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엔비디아 말씀해 주시면서 생성형 AI가 어쨌든 외교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진짜 안보에 관련된 네, 코멘트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워낙 무기도 엄청난 고부가 같이 살아오기 네.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보병들이 총알 탄을 하나 쓰는 것과 네. 지금 오늘 주제인 천군 같은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갖다가 그 구매를 하고 재개발한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나왔던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중동 전문 군사 매체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라크가 천궁2를 갖다가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발언을 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도 이제 기자를 갖다가 거의 한 17년, 18년 하고 있지만은 어떤 소스 내가 익명으로 기사를 쓰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당사자가 거부를 하니까. 이제 잘못하면 네. 또 실명으로 밝혔다가는 그 다음에 취재한 것과 관계가 너그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씁니다. 그래도 익명으로 쓸지라도 이 기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가가 반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전국에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번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매체가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천궁2를 갖다가 가져오겠다 얘기했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확정했다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 보도가 국내에 알려지면서 그날 이제 그 주요한 기업 LG 넥스원인데 LG 넥스원의 주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궁2가 우리 국방 산업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그 UAE 이미 벌써 두 군데에다가 수출했거든요. 그러면 중동의 하늘을 대한민국의 천궁2가 지키는 그런 어떤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규모가 한 3조 5천억 원가량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천궁2가 어떠한 무기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잠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하면 적국이 네. 우리나라 상공의 민간이든 군사지역이든 가리거든 쐈을 때 그걸 하늘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라크 전쟁 때나 그때 네. 보면은 그 CNN 화면을 보면서 야, 진짜 미국 대단한 나라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국산화한 것이 천궁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는데 천궁2가 별개로 이제 개발을 해서 네.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닌 세계 각지에서 우리도 그런 방어 체계가 필요해라고 요청이 들어오니까 천궁2를 갖다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천궁2가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어떤 장점이 있길래 사실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UAE가 그 받아갔느냐라고 네. 이제 관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해서 8분의 1 내지 5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천궁2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군인이 총알을 쏘면은 소모적이죠. 한번 쏘고는 그 총알을 갖다가 다시 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천궁2 같은 대공 그 무사일 방어 체계 같은 경우는
한번 쏘면은 그걸 끝입니다. 그럼 또 이제 그 미사일도 구매해와야 돼요. 마치 소모점이죠. 소모품이죠. 그런 관점에서 가격이 중요한데 청궁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비해서 성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가격은 이제 8분의 1인지 5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제 각국별로 가성비가 좋죠. 가성비가 좋죠. 그러니까 각국별로 사우디나 뭐 이라크나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굳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닌 청궁투로도 적군의 이제 어떤 침입을 막을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구매를 했다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고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주가도 뭐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청궁투는 이제 뭐 LRG 넥스와 하나 네. 디펜스, 하나 시스템 등이 아울려서 이제 만드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LRG 넥스원이고 그래서 네. LRG 넥스원이 사실은 그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0월 말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본인이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 시스템을 바꿨다. 근데 그게 뭔지는 얘기 안 했거든요. 왜냐면 네. 그 양국 간의 외교 안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2월 달에 신원식 네. 장관이 사우디를 방한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게 청궁투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2월 달에 보시죠. LRG 넥스원을 비롯해서 관련된 네. 주가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LRG 넥스원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YTD가 56.27%,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23%, 현대로템이 85%인데 특이한 점은 같은 어떤 방산기업인데 네. 한국항공우주 카이는 불과 2%에 불과하다. 이거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이렇게 짚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조가 방산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는 점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